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바이퍼 위를 잡을 예정인데요. 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뺏겠습니까? 1페이지 클리어 아주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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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 가보도록 하지요. 열심히 스킬 쓰고 있었는데. 아, 좋았습니다. 3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페이지 맞군요. 아, 이번엔 강력하네요. 야, 역시. 아, 끝났었군요. 아, 이것으로 3페이지까지 클리어하였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군요. 아, 마지막으로 스파이더 인 미러. 스킬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주는 이제 위를 잡았을 때 주는 광역기 스킬인데요.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좋아요. 저도 팬텀으로 잘 이용하고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배경음이에요? 누가 어디 배경음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디 배경음입니까? 코왕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코어 강화하는 거 있던데? 할수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요새 젠페거 까면은 안 나오나? 아, 코어를 아직 못 받는다고? 아, 그렇답니다. 아직 안 되나 보네요. 아, 빨간 잼 나왔죠. 빨간 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빨간 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보를 주지요. 좋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한 거고. 빨간 잼이 무슨 스킨이냐? 설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잘못 눌렀다. 스킬 설명을 보면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스파이더 인 미러. HP 15%를 소비라고요. 최대 15명. 데미지를 780%, 12번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거울 속의 거미를 소환하는데, 거울 속의 거미는 50초 동안 지속되며, 시간마다 공격 상태로 돌입. 공격 상태 동안 182%의 데미지로 8번의 거미 다리를 10회 사용한답니다. 5번 연속 공격할 경우 공격 상태가 종료된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아니, 엘리트 보스? 피다 나와? 때리면은. 어딨어요, 근데? 여기 있군요. 야, 한번 잡아보지요. 스파이더 인 미러는 이런 스킬이네. 잡을만한 것 같은데? 그죠?
아 이걸 공만 쓰네. 비싸게 썼는데. 보상 감상하고. 아 스큐 선배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